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간청하다 그 두 번째 내용으로요. plead 그리고 implore 이 두 단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간절히 청한 적 있습니까? 영어 좀 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열심히 하시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면 되죠. Q5 English가 그 방향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plead Please가 아니죠. Plead인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격식적 느낌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요. 타인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개념이죠. 또는 자비나 용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럴 때 읍소도 하고요. 목소리도 높아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또한 필사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을 간절히 청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I pleaded with her to stop. 나는 그 여자에게 멈춰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이거죠. 계속 청했고요. 논리적으로 또 설득도 하고 그랬다라는 내용이 되는데요. plead with 사람 to 동사 원형 이러한 구조를 쓰게 됩니다. 만약 to 동사 원형이 너무나 뻔하다 내용상에서 안 써도 되는 거죠. plead with her 이렇게 끝나죠. He pleaded guilty to manslaughter. 그는 manslaughter의 guilty를 plead했다, 간청했다? 이것은 정해진 표현입니다. plead guilty to 이렇게 하는데요. 유죄를 인정했다라는 내용이죠. 만약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plead not guilty to 이렇게 갑니다. manslaughter, 남자 도살 혹은 man이 인류니까 인류 도살 이건가요? 아닙니다. 이럴 땐 법적 용어로서 과실치사, 어쩌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러한 사항을 manslaughter 이렇게 표현하죠. to 명사가 오게 되고요. 동사를 쓰면 ing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I pleaded guilty to killing the student. 나는 그 학생을 살해한 것에 유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She pleaded ignorance. 그 여자는 ignorance라는 것은 ignore, 무시하다 또는 무지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모른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렵게 표현한 건데요. 그것을 간청했다? 이상하잖아요. 어떤 것을 변명이나 구실로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plead는 간절히 청하다 말고도 다른 의미가 좀 있네요. 네, 어려운 내용이죠. 따라서 상황이 주어지면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mplore인데요. 이것은 간절히 청하다가 좀 정도가 심해지고요. 조바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격식체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implore를 쓴다.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implore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간절히 필사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해달라, 특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열정적이고도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We implore the government to stop raising taxes. 우리는 정부에게 간절히 청했다 이거죠. 세금을 올리는 부분을 멈춰달라, 증세를 멈춰달라라고 간절히 청했다, 간청했다 이거죠. 우리말상으로 그냥 간청하다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격식체고요. 이 정도 문장이 된다면 상당한 뉴스체, 뉴스체도 편하게 말하는 뉴스체가 있고 격이 있는 뉴스체가 있는데요. 격이 있는 뉴스체가 될 수 있습니다. I implore your mercy 혹은 forgiveness. 나는 간절히 청한다 이거죠. 자비를 청한다, 용서를 청한다, 즉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되죠.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싹싹 빌고 간절히 청하고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계속 문 열어주길 기다리고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혹은 자비를 베풀어 받아들여 주길 등등 상황이 주어져야 되겠죠. I implore you not to leave.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조금 제가 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선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서 극적으로 표현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써도 되죠. 제 아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서 배고파, 밥 먹자, 그게 아니라 야, 시장하다, 식당에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겠죠.
jargon, 일상에선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lead, implore 두 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간청하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보시면 되고요. plead의 경우는 다른 의미도 숨어 있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반복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붙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역할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ole, part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